나 같은 마누라가 어딨어? 맨날 이래도 대뜨고. 저는 뭐 결혼하고도 일을 쉬지 않고 생활비를 보태도록 하겠습니다. 최고.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네. 한마디 말을 안 해요. 반찬 투정을 어떻게 해요? 가끔 너무 짠해요. 가끔 죽은 해달라고 그래요. 어제 술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갈 때는 죽 좀 해주실래요? 소문에 의하면 이분도 아직 말씀 못 놔주신다. 죽을 좀 해주세요. 이런 일 없어요. 진짜. 근데 그 조금 그 죄송합니다만 이제 결혼하시가지고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약간 좀 노산? 이렇게. 노산? A형이시라 아, 빨리 얘기하지. 아, 나 그래도 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쑥스러워가지고 네. 말을 뱅글뱅글 돌렸는데 네. 바로 하시네요. 지금 두 아이죠? 네. 그때 나이가 꽤 많았어요. 42살. 41살. 41살에 첫애를 가졌는데 다 주변에서 노산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뭐 자신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아 그리고 그 봤죠. 그래서 툭도 그랬는데 아 이때 힘이 펄펄 넘치던데 뭐 아까 푸드득 푸드득 하는 거 맞죠?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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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야. 그래서 더 자신이 생기고. 네네. 그때 얘기 좀 해드릴까요? 그때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소리 지르고 남편 때리고 와이셔츠 찍고 막 정말 아니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. 다 그렇게 애를 낳는다는 거죠. 근데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품 있게 애를 낳을 수 있을까? 아~ 이게 여배우들의 화두예요. 어떻게 하면 끝까지 품위를. 그때 또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탁 하고 갔다고요. 제일 낫는데 머리 왜 안 하는 진통이 왔는데 이 병원에 이런 모습으로 가기 싫은 거야. 야. 머리도 드라이하고 그리고 또 그 입원 수속 밟으면서 네. 제가 애를 낳을 때는요 이 조도를 맞춰주세요. 여배우의 생명이야. 왜냐면 이제 음각이 딱 있어야지 얼굴이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. 한사판도 이렇게 하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불 다 꺼주시고 조도 좀 어둡게 해주시고 애기가 이게 나오자마자 세상에 적응하려면 이게 눈이 부시니 불을 꺼달라고 네.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러고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하셔도요. 일단 진짜 못 참으실걸요. 그래서 내가 아니 전 끝까지 참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10시간 진통하고 도저히 얘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. 10시간 진통하시고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 더 이상 진통하면 애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니 제왕절개를 하자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아 그게 낫겠어요 라고 부탁했어. 그게 낫겠어. 손을 모으시고 우아하게 그렇게 그저 우아하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다짐을 하고 애들을 왜 속였습니까? 엄마는 아이를 왜 속였습니까? 왜 속이셨어요? 애들한테요? 네. 애들한테 엄마는 아이를 속이셨어요? 친구들한테 야, 나이 속이는 건 애기에서도 네. 아이들한테 아니 아이들한테. 그게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 딸이 저를 습격했어요. 얘가 요만할 때 5살인데 제가 뭐 촬영 끝나고 와서 이렇게 화장을 지우니까 화장대 옆에 이렇게 했었더니 엄마 몇 살이야? 이래요. 이야. 근데 갑자기 걔 나이 또래의 엄마들은 뭐 서른 한두 살 그렇잖아요. 5살이니까 뭐 많아야 35 이쯤일 것 같아서 그러고 있다가 엄마? 30살? 이랬어요 그냥. 그랬더니 걔가 정말 30살이야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정말 30살이야? 그럼 넌 몇 살이니? 내가 얼른 이제 받아쳐서 그랬더니 난 5살 그래요. 네. 아, 애도 벌써 말만 들어도 우아하네요. 굉장히 우아하네요. 말만 들어도 난 5살 엄마 몇 살? 굉장히 우아한 난 5살 네. 제발 저랬구나. 정말 제발 저린 거죠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
이거 갑자기 너무 갭을 많이 둔 거야. 예. 뭐 한 적당히.